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이라는 소설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쇠약해지기 마련이다. 대담성, 독립심, 야망도 근육과 같다. 너는 언제나 이거냐 저거냐를 놓고 저울질을 했고 자꾸 망설이다가 과감하게 몸을 던질 기회를 잃기 일쑤였다. 자, 그런데 여기 저울질을 그만두고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한 이가 있습니다. 딴짓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생은 즐거워진다가 그의 모토라는데요. 잘 놀고 있다는 현성준 작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년 넘게 카피라이터 생활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고 노는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정말 그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과연 회사만 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어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돈을 벌어야 되긴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근데 아무리 그걸 회사를 다니면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생각하자 해서 용기를 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말 용기 있으셨네요. 그런데 노는 삶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쉬는 것과 노는 것의 차이는 뭔지 좀 궁금해요. 쉰다는 것은 그 회복하기 위해서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라고 한다면은 네. 논다는 건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아서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논다, 쉰다가 섞여 있어서 사람들은 마치 일을 안 하면은 그냥 논다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놀지만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놀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흔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도 열심히 논다고 하면은 이상한 얼굴을 쳐다보게 되죠. 저도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열심히 노는 인생을 한번 선택해 봐야겠다 하고 인생을 바꿔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노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논다는 거는 그냥 노는 거지. 잘 노는 거, 뭐 무슨 보람차게 노는 거 이런 거는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는 것과 쉬는 것의 차이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는 것, 쉬는 것 같아 보이죠? 뭐 피곤하면 좀 쉬고 논다고 얘기 아무것도 안 하면 노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엄연히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아마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아무리 똑똑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도 세상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밖으로 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코로나 초기에 나왔던 그 궤도 포스터 중에 이런 포스터가 있었어요. 어떤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라는 포스터가 있었는데 이걸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쉬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번아웃 돼가지고 정말 힘이 다 빠져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노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쉬는 거죠.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 바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쉬는 거고 노는 것은 다릅니다. 여태까지 남들이 뭔가 해달라고 한 거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면은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원래부터 내가 좋아했던 건 뭐였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그리고 정말 좀 재미있게 살아봐야겠다 하고 노는 거가 진짜 노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뭐 노는 거 좋은 거 누가 몰라? 근데 저 사람들은 놀고 있다네. 그것도 자기 혼자 노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놀고 있대. 야, 쟤네들한테 무슨 뭐 비결이 있나? 로또 맞았나? 뭐 돈은 많이 모아놨나 보다. 처음에 그런 생각부터 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안 굶어 죽나 보다는 어떻게 놀고 있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돌아와서 밥 먹고 자기도 바쁜데 언제 놀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언제 놀까요? 우리는 놀 시간이 없다고 늘 얘기하는데 언제 놀 수 있을까? 따로 시간, 놀 수 있는 시간이 따로 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일만 하는 인간, 생각만 하는 인간이 아니라 놀 때 보다 인간적이어야 된다고, 인간적으로 변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덴마크의 역사학자 하이징어는 무려 70년 전에 노는 인간이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루덴스다. 인간은 놀 때 정말 인간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거로 사회에 봉사를 하고 뜻 있는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갈 길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놀수록 인간의 본질에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심리학자 노명우 교수도 이런 책을 썼습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을 꿈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놀이하면은 생각나는 게 뭔가요? 놀이공원이죠. 우리는 놀이공원에 가서 정말 즐겁게 놀 때 그때야말로 놀이를 제대로 즐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노명우 교수가 하는 얘기에는 놀이공원에도 우리 모르게 일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놀이공원 자체가 놀이가 아니고 삶의 현장이겠죠. 노동의 현장이고. 그리고 놀이공원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지만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놀아서 그러면 갔다 오면은 그다음부터 그 여운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 놀이공원에 갔다 오고 나니까 그다음에 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힘들어. 파티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파티를 할 땐 굉장히 즐겁지만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설거지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마음이 너무 쓸쓸해지고 오히려 더 공허해진다. 이게 파티 증후군인데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기가 그 놀이를 장악하지 않으면은 놀이에 휩쓸리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놀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취직을 하고 나니까 회사에 가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집에를 잘 안 가요. 나는 6시 끝나면은 빨리 퇴근해가지고 놀든지 집에 가서 쉬든지 하고 싶은데 저녁 드시고 다시 와서 또 일하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나는 회사에 있으면 더 마음이 편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짠했었어요. 집에 가서도 결코 편하게 쉬거나 놀지 못하는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 위치에서 안심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더 생활화돼 있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는 방법을 모르니까 노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누구나 노는 거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놀 시간이 되거나 그런 자격이 될 때도 놀지 못하는 게 현대인의 비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 놀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루는 동네 맥주집에서 둘이 아내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놀면은 굶어 죽을까? 제가 좀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울 그런 뭐 걱정도 없고 둘만 잘 살면 되는데 그런데 회사를 그만둬도 한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장난스럽게 그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불과 몇 달 후에 제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정말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야말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회사를 그만두면 과연 굶어 죽을까?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았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뭘 하고 싶었나?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을 때 빗소리 들으면서 책을 읽고 싶었어요.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보든지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회사에서 창밖에 떨어지는 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생활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출근하느라고 매일 일어나서 아침 먹고 회사 가고 저녁 때 돌아와서 씻고 자고 이런 게 연속이었었죠. 그런데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술을 끊어봤습니다. 왜 술을 끊었냐면은 아침 시간을 좀 제가 잘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술을 마시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삼아 6개월 정도 술을 안 마시고 내가 내 시간을 좀 만들어서 어떤 리추얼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뭔가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게 제일 좋았었는데 그럴 때 정말 좋은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올리브 키터리즈라는 책을 읽었는데 엘리자베스 트라우트라는 소설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뉴욕 메인주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소설책도 재밌었지만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라는 소설가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이 소설가는 소설을 굉장히 잘 쓰고 이 책 말고도 뭐 모든 것이 가능하다나 뭐 내 이름은 루시 버튼 이런 책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잘 쓰는 이 소설가가 사실은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법률 공부를 병행했었어요. 소설을 열심히 썼지만 혹시 소설가로 성공하지 못하면은 어떡하나 생각해서 법률대학원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실제로 변호사 생활을 한 1년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변호사 생활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로서는 계속 성장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를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소설을 써서 이런 소설들을 쓰게 된 거죠. 작년에 속편이 나왔는데 10여 년 만에 속편이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쓰는 작가입니다. 네, 새벽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새벽에 이런 아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아직 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책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고 회사를 다니지도 않는데 과연 이게 괜찮은 삶일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죠. 돈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런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꿈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20여 년 넘게 일을 했는데 그래서 광고회사 중역이 되거나 유명한 카피라이터로 성공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광고 카피 말고 다른 글들을 쓰고 싶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쉽고 나다운 그런 글들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만약에 광고회사를 계속해서 다니고 승승장구해서 좋은 광고인이 되었으면은 저한테는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나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하면 제가 쓰고 싶은 그런 책들이나 글들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를 잃으면은 하나를 얻는다라고 얘기한 거가 진리가 아닌가. 그래서 한쪽 문이 닫히면은 한쪽 문이 반드시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믿고 살았었거든요. 저도 사실 놀면서 살고 싶은데 먹고사니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걱정이 되진 않으세요? 저도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근데 논다고 해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논다는 거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닐 때하고는 좀 다르죠.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 저는 못해보고 저희 아내는 해봤다고 하는데 아마 이 노는 것을 결정하는 게 번지점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죠. 근데 떨어지면은 과연 나 괜찮을까? 혹시 죽지 않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대요. 근데 막상 떨어지고 나면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노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논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지는 않아요. 조금 곤란한 일들은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거는 자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논다고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면 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저도 사실은 책을 내고 나서도 생활비가 당연히 모자라니까 뭔가 일할 게 없을까 해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무슨 일거리가 없을까 희망근로 같은 걸 신청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새로 생긴 일자리가 있대요. 학생들에게 오기 전에 소독을 좀 해주고 아니면 체온도 재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가 생겼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내일부터 새벽 6시까지 학교로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11시까지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교실에 가서 알코올로 학생들이 손이 댈 만한 곳 뭐 이런 데를 다 닦고 선생님이 만지는 뭐 지우개 이런 것들 거기 있는 컴퓨터 자판 이런 거를 알코올 솜으로 다 닦고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서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등교한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 세워가지고 체온을 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도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올 것 같죠. 왠지 희망근로라고 하면 근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분은 대학원생이었고 또 한 분은 배드민턴 선수였고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전까지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혀 거리낌 없이 일을 했고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떳떳하게 돈을 벌기도 하고 저도 물론 오전 11시까지만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다시 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런 생활을 했었죠.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강다섬 아나운서는 한가할 때 뭐하고 노세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강다섬 아나운서도 그런 그 다큐나 이런 것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도 좋아하니까 굉장히 반갑기도 하네요. 저는 사실은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관련된 뭔가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책도 쓰게 되고 글도 쓰게 됐는데 다 저처럼 놀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한가할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찾아내는 거 그게 잘 노는 것의 비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거는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안 난다 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누구든 다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안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굉장히 효율이 높은 일들이었습니다. 광고 일도 그렇고 아마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항상 최대치의 어떤 그 효율을 뽑아내야 되고 예를 들면 녹음실에 가서 제가 욕 하피는 조금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하거나 잘 안 들리게 녹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미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똑똑하게 발음돼야 되고 최대치로 녹음이 돼야지 왜 잘 안 들리게 녹음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여태까지 제가 속해 있던 세상은 항상 그런 식이었죠. 분명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렇게 빡빡하게만 사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잘 사는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한 그 제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빈 구석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수한다고 제가 큰일 나거나 아니면 뭐 세상이 무너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같이 살아도 큰일 안 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쓸데없는 걸 많이 할수록 인생은 즐거워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 다 돈과 연결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일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했던 거는 월조회라는 걸 만들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월조회는 뭐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조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광고회사로 들어가려고 잠깐 놀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돈도 별로 없고 저랑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놀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월요일 날 아침에 조조를 보러 가자. 조조 영화를 개봉관에. 그래서 만들었죠. 월조회. 물론 회원은 저 하나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때 너무 열심히 일을 할 때였었어요. 30대 초중반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저와 같이 영화를 볼 사람은 없었죠. 저 혼자 월요일이면 가서 아무도 없는 또는 한두 명밖에 없는 커다란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나와서 점심 먹으러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으면은 너무너무 또 슬퍼졌어요. 서글퍼지고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막 열패감이 밀려오고 냉탕 온탕을 막 오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가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고 재밌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들은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당분간은. 이런 생각을 했죠. 공처가의 켈리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가 뭔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SNS에 올리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냥 올리니까 아내가 그러지 말고 컨셉을 좀 가져봐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출판기획자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출판기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기획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처가의 켈리라고 이름을 붙여봐. 사실은 애처가인데 저는 애처가라고 하면 너무 재수없기도 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무서워하는 공처가가 재밌겠다 해서 공처가의 켈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울 점이 많아서 같이 사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부르는 걸까? 뭐 이런 식의 언어 유희를 겸한 공처가로서 쓸 수 있는 이야기들. 아내 이름이 혜자예요. 그리고 고양이 이름이 순자입니다. 그래서 혜자, 순자와 살아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공처가의 켈리를 좋아하지만은 않습니다. 남자들은 공처가 켈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왜 아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걸까? 아내가 화를 낼 땐 다 이유가 있다. 이런 거 쓰면은 아주 반으로 갈립니다. 남자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여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남편한테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아내 얘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만들어 본 명함이었어요. 명함이 뭐라고 썼냐면 광고회사에 다녔지만 지금은 아무 데도 안 다니는 천성준. 그리고 다짜고짜 그냥 전화번호만 있는 이런 걸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이 명함을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이걸 보신 분들 중에 이 명함 좀 제가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 회사 얼마 전에 그만뒀는데 이 명함 갖고 다니고 싶어요 해서 제가 써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쓸데없는 짓 같지만은 나름 또 재미도 있는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리고 글을 쓰려고 제주도에 한번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저 혼자 제주도에 가서 한 달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남의 집에 가서 있었는데 텅 빈 집에서 있다가 하루는 스카치 테이프를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더니 거기서 빨간 매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이 나왔어. 근데 그냥 매직이지 뭐 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게 매직이지만 영어로 하면은 매직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마술이잖아.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직을 옆에 놓고 그 매직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집에서 매직을 찾았어. 어느 집에서든 마술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 아닐까? 별거 아닌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 그런 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처가의 켈리를 쓰는 것도 그런 거에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처가의 켈리 말고도 정말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하다 토요일이라는 독서 모임을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소설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놀랐어요. 후배 카페라이터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 소설을 너무 안 읽는 거예요. 외국 소설, 뭐 특히 일본 소설 이런 건 읽어도 한국 소설을 뭐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안 읽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작가들이 요즘 소설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좀 책을 읽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책을 한 시간 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술을 마시자 이런 모임을 만들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목을 한번 지어봐라고 아내가 또 얘기하길래 독한 토요일 어때? 라고 했다가 2시간쯤 후에 바꿨습니다. 독하다 토요일 어때? 하고 독하다 토요일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한 11명 정도가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회원이 바뀌는데 한 번 들어온 분들이 안 나가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회원들이 유지하고 있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아직 못 들어오고 계십니다. 6회까지 시즌 6까지 가 있어요. 독하다 토요일도 했었고 독하다 토요일 멤버들하고 같이 어디 토요일날 끝나고 나서 맛있는 거 좀 먹으러 가자라고 하고서는 맛있는 음식점을 많이 알고 있는 젊은이랑 같이 만든 게 토요 시충단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벌레 충자가 아니라 충성한 충자를 쓰는 거죠. 먹을 것에 충성한 사람들 뭐 이런 거로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다녔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후는 지금 모임은 잠전 중단됐지만 즐거웠었고요. 그리고 토요 워킹키는 뭐냐면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괜히 걷다가 헤어지는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도 그때 번개 치면은 나와서 같이 모여서 걷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헤어지는 그런 모임을 했어요. 이름이 왜 토요 워킹 킹이냐면은 워킹에 킹이 들어있잖아요. 킹은 남자를 뜻할 수 있으니까 왕이니까 거기다 여자인 퀸만 붙이면 걷는 남녀들이 되겠구나 해서 토요 워킹 퀸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쓰기에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글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 때나 글쓰기에 관한 생각들이 떠오르면 그걸 메모를 했다가 그걸 칼럼으로 만들어서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어떤 실 팁들을 주는 건데 제목을 How to Write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글쓰기도 하고 어찌 보면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뭐 그냥 그런 걸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게 하나하나가 다 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였지? 근데 이런 걸 하니까 굉장히 즐겁고 재밌네. 물론 당장 돈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저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 이야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옥타비아 버틀러라는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SF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미국 소설가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마 최초의 흑인 여성 SF 소설가였을 거예요. 핸디캡들을 다 갖추고 있었죠. 흑인에다가 여성에다가 가난했고 학교도 많이 못 다녔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해서 훌륭한 소설가가 됐습니다. 이분이 젊은 소설가들을 모아놓고서 글쓰기에 대한 몇 가지 충고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읽어라. 당연한 이야기죠.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지 말고 딴 사람들의 책, 어떤 종류의 책이든 가리지 않고 꼼꼼히 잘 읽는 것 좋고 그 다음에 글쓰기 수업에 가라. 이거는 어떤 클래스에 가서 돈을 꼭 내고 하라는 것보다는 딴 사람들에게 자기가 쓴 글들을 보여주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에게든 동료들에게든 어떤 글을 써서 같이 돌려 읽고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더 글이 골방에서 혼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써지고 좋아집니다. 그리고 매일 써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글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침에 글이 써지든 안 써지든
일어나가지고 책상에 가서 앉아있는 거가 그런 루틴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지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 갑자기 달려가서 쓰는 거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좋아질 때까지 고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저도 힘들지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라고 소설가 어네스트 헤밍웨이도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 글을 써서 여기까지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또 고치란 말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고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글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글 쓰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쓴 글을 자꾸 들여다보고 고치면서 들여다보면 다른 생각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단점들이 보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간을 위해서 작품을 보내라. 거절당하면 다시 보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작가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 쓰는 말이고 작가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기니까 나 혼자 쓰고서는 찢어버리겠어. 사실 그러면 왜 글을 쓸까요? 일기를 쓰더라도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내 글이 어떤지 보여주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감에 대해서는 잊어라. 갑자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영감을 줄 거다. 그렇진 않습니다.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상상력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갖고 놀아라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은 뭐 어렸을 때 들었던 한강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그냥 스쳐 지나가도 들었는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서 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그냥 괴물 짠 나오고 말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괴물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쁜 물을 강물에 오염시켰고 뭐 이런 식의 사회적인 메시지까지 거기다 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기꾼으로 똘똘 뭉친 집안을 하나 생각해볼까? 재밌겠네? 라고 했는데 그것만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짜로 거짓말해서 들어간 집에 지하실에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거죠. 이거는 봉준호 감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중간에 멈춰버려서 대부분 못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고 늘어져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거가 생각을 막는 가장 큰 적이라는 거죠. 저희 집 이름이 성북동 소행성입니다. 사실은 성북동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아내가 장을 담그기 시작하면서부터 장독대를 만들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성북동을 알게 돼서 성북동 꼭대기에 있는 작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실제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은 11평밖에 안 되고 다 합쳐도 25평인데 그래도 좋았던 거는 뒤쪽에 이렇게 윗길로 가는 그 오솔길, 산길이 있었는데 거기를 저희 뒷마당처럼 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당장 계약을 하고 목수님을 소개받아서 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들어와 살게 됐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평생 남의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우리 집 이름 좀 지어봐 라고 하길래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북동 소행성 어때? 작지만 행복한 별, 작지만 행복한 집이란 뜻으로 지었습니다. 한옥에서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성북동 소행성 일기 이런 거를 또 연재를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한옥을 고치는 동안엔 제가 한옥 고치는 과정을 늘 써가지고 연재를 했었거든요. 그걸 읽고서는 공사하는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한옥에 사는 게 나의 로망인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성부동 소행성이라는 한옥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그냥 잠만 자고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소로도 쓰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지도 못하지만 거기서 글쓰기 수업도 하고 요리 수업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현대와 과거가 같이 오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성북동 소행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무슨 독하다 토요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일 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 이런 거 재밌지 않아? 즐겁지 않아? 라고 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은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창한 이야기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됐다, 인생, 사랑, 삶 이런 거에서 쓰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보태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차라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젓가락이 몇 개 이런 것부터 쓰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글이 써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되고, 그런데 아주 작은 자신의 이야기 또는 옆에 옆 사람 친구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은 이야기가 의외로 술술 풀기는 거죠. 그래서 노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한가한 시간에 뭘 하고 노는지가 그 사람을 규정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가하면은 뭘 해야 되지? 불안해가지고 자꾸만 일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연속극에 탐닉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뭐 MMORPG 오락 이런 거를 갖다 밤새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한가할 때 보면 어느새 책을 읽고 있거나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쓰고 있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가할 때마다 바둑책을 보겠죠. 실제로 바둑을 두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무슨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료들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걸 보고 있거나 만들고 있거나 그러겠죠. 저는 글 쓰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을 쓰든 긴 글을 쓰든 글 쓰는 게 좋아서 카피라이터가 됐고 그랬는데 막상 남들을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글만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남들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 얘기를 쓰고 싶었고 술술 읽히는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던 거죠. 34. 비교적 늦은 나이에 부모님의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7시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를 했다. 전화는 대부분 어머니가 받았고 아버지가 받는 날도 가끔 있었는데 그런 날은 정말 통화가 짧았다. 식사하셨어요? 그래, 먹었다. 어서 쉬어라. 네. 2000년 1월부터 2012년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저녁 7시면 어디서든 전화를 했으니 횟수만 헤아려도 수천 통은 될 것이다. 내가 7시면 휴대전화를 손에 드는 것처럼 어머니도 7시면 전화기 옆에 가 계셨다. 통화가 길어지는 날은 어김없이 아버지, 형 얘기였다. 신세 한탄을 하고 싶은데 나 말고는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부터는 전화 거는 시간을 6시로 바꾸라 하셨다. 요새 내 아버지가 일찍 들어온다. 밖에 일이 없나 봐. 그때부터 나는 저녁 6시면 일을 하다가도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일사후퇴 때 혼자 내려와 평생을 우리 집 식구들을 위해 일하고 돈 벌고 속썩고 하던 어머니는 말년에도 가만히 앉아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받아먹는 신세는 못 되었다. 막내는 아예 결혼을 안 했고 큰아들은 나가 살다가 결국 이혼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뒤늦게 결혼하겠다고 지금의 아내를 데려갔을 때 좋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결혼식을 앞두고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신 어머니. 어제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오늘 비가 오는 날이라 그런가.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12년이나 매일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나 싶기도 한데, 특별히 제가 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편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리스너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게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그 기억이 가장 살면서 잘했던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은 아내하고 저하고는 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게 막 부수고 다 합니다. 굉장히 유치하게 놀지만은 두 사람끼리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밀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좀 더 긍정적인 어떤 추동력을 얻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의 노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히들 먹고사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지금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뭘 딴 거 할 여유가 어딨어? 라고 하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가난해집니다. 먹고사니즘 말고 다른 것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글 쓰고 책 읽고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뭐 이름을 지어주고 집 이름도 짓고 뭐 모임 이름도 짓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게 바로 노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저의 노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놀면 되겠죠. 누구는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면 그쪽으로 어떤 노는 거를 개발을 하고, 또 뭔가를 저처럼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설을 써도 되고 시나리오를 써도 되겠죠.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만들어도 되고. 분명한 건 그거입니다. 일을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면은 이제 일만큼 노는 것도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균형도 잡히고 훨씬 더 윤택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여태까지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놀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또 재미있는 놀거리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러 방청석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식이든 다시 뵙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논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노는 게 아니었네요. 정말 진지하게 잘 놀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노느냐인데 그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가 노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사색의 공동체에 여러분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정유진님의 질문입니다. 작가님께서는 하고 싶은 일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쉬실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재생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는 아닐지요? 사실 한치 앞이 불안하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취직을 준비하거나 삶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놀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런 마음은 계속 갖고 그 태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저는 광고회사 20년 넘게 다녔다지만 어떤 일이든 10년 정도는 일을 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태도, 통찰, 지식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갖춰지지 않고 먼저 그냥 놀아야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놀지 못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열심히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취직을 하든 뭐 일을 하든 열심히 하시고 하면서도 일에 매몰돼가지고 자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인간은 노는 인간 호모 루덴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중심을 잘 지키고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박정혜님의 질문입니다. 퇴직을 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퇴직 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땐 언제였습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언제였나요? 저는 광고회사를 다녔는데 광고회사가 특징이 일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퇴근 시간 되어서도 갑자기 일을 해서 밤을 샌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갑자기 야근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지키거나 예를 들면 7시에 시작하는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뭐 이런 연극을 보러 가거나 이런 거를 예전에는 약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되면 가서 보다가 가다가도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약속을 비교적 잘 지키고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나름 계획을 짤 수 있게 된 그렇죠. 거네요. 예. 그것도 다 노는 것의 계획이기 때문에 훨씬 네. 즐겁죠. 일보다. 자,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지금 당장 용기를 내서 퇴직을 할 순 없더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면서 잘 순간순간 잘 놀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268명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중 30%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오히려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안정적인 성공을 이뤘다는 것에 눈길이 갑니다. 연구팀은 그 결과를 토대로 행복하게 늙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추려냈는데요. 우선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교육이나 안정적인 결혼, 금주, 금연, 운동, 적당한 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수는 47살 무렵까지 형성된 인간관계라고 하는데요. 인생의 행복이란 나와 우리가 만드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사계 공동체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ake these sunken eyes and learn to